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현재 지수 선물은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를 터치했습니다. 미국의 부양책 합의가 거의 임박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선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또 지표가 여러 가지 발표가 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였던 80만 8천 명을 상회한 88만 5천 명이 발표가 되면서 여전히 부진한 실업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는 예측치 20을 크게 하회한 11이 발표가 되면서 제조업 쪽에서도 큰 부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이 잠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오늘도 이러한 이슈 속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아토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일 조금 이제 빅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FOMC 관련 부분이랑 그리고 오늘 시사점이 조금 될 수 있는 이제 부양책 관련해가지고 내용들이 조금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주요 종목들 차트 분석과 함께 오늘 시사점 함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부양책과 FOMC라는 중대한 이슈가 있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펼쳐주실지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출발하기 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열려 있고요. 또 저희 해외 선물 넘버원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저희와 실시간으로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아토마스터 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 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상품들 어떤 시세에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모든 상품들이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S&P 500입니다. 0.4% 상승해서 3,708.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0.5%가량 올라서 12,73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가격입니다. 0.69% 오른 48.33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큰 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1.8% 올라서 1,893.2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까지 긍정적인 신호 보여주고 있습니다. 0.6% 상승해서 1.22740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품들이 대체적으로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런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글로벌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우리 아토마스터 말씀처럼 오늘 시장에 좀 굵직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품들이 좀 상승률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죠. 예상대로 연준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현재
0.0%에서 0.25%의 목표 범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했는데요. 노동시장 여건이 최대 고용 수준에 도달하고 물가 상승률이 2% 이상 궤도로 안정적으로 흘러갈 때까지는 현재 수준의 금리가 적당하다. 현재 수준의 금리 유지를 적절하게 펼쳤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올해 GDP 성장률의 전망치를 -3.7%에서 -2.4%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2021년도의 GDP 성장률 역시 기존의 4.0%에서 4.2%로 또 2022년도의 전망치는 3.0%에서 3.2%로 모두 상향을 하면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은 최근에 백신 소식은 매우 긍정적이다라면서도 백신의 배포와 생산 시기에 대해서 중대한 도전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상대로 연준은 제로금리 유지했고요. 또 경제 전망은 상향 조정을 해줬는데요. 과연 시장이 기대하던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지 다음 기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기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채 시장이 중앙은행의 도움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FOMC 회의 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연준과 국채 시장의 장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묻는 말에 연준이 영구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 랜드콜스 연준 부의장이 정부의 차입과 채권 발행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국채 시장이 연준의 정기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냐라고 의문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또 이 국채 시장이 수년 전보다는 현재 규모가 훨씬 커졌다라면서 민간이 시장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은 크게 웃도는 수준이 됐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파월 의장 역시 연준이 국채 시장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그는 현재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서도 국채시장 구조에 대한 사려가 있어야 하며 민간 섹터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채권 매입 확대는 없었고요. 이 장기적으로는 채권시장이 연준의 도움 없이 오히려 자립할 수 있다라고 해석한 부분이 있어서 시장이 크게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잠시 뒤에 저희가 이야기를 더욱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미국 의회가 9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코로나 부양책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코로나 부양책이 이번 주는 드디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상하원 지도부가 어제 다시 한번 뭉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코로나 부양책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합의에 이제는 도달했다, 근접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 역시 전화를 통해서 이 논의에 참여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맥코넬 대표는 다수의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매우 근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주 지방정부 지원과 또 직장에 복귀한 직원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기업이나 학교, 단체의 책임을 면제하는 이 면책 조항은 합의 대상에서 빠졌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 이 양당이 부딪혔던 이 조항에 대해서는 아예 제외를 하고 이 부양책을 추진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당 지도부가 부양책을 서두른 이유가 지금 미국의 재봉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죠. 전일 미국의 신규 확진자 25만 명이 발표됐고요. 사망자는 3,7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부양책이 코로나 위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타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이슈가 모두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자세하게 짚어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은 세 가지 내용 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다 얘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도 일단은 먼저 전일 새벽에 있었던 이제 FOMC 내용을 제가 먼저 조금 요약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이제 파월 의장은 자 12월 15일, 16일까지 현재 연방시장위원회 이제 FOMC 이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자 이후 시장 기자회견과 이제 Q&A 시간대가 이제 기자회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사점이 공개되면서 전문가와 함께 이제 투자자들의 FOMC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와 이제 외신 자체들이 크게 나와 있는데 일단 PPT 같이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아침 엄청 일찍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내용 부분도 엄청 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장이 어떻게 가야 될지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 오늘 사실 좀 바쁜 하루였었는데 자, 아무튼 이제 이러한 시사점이 공개가 됐는데 자, 전문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이 조금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주요한 키포인트만 얘기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방준비제도는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정책 도구를 사용해 완전 고용과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촉진할 것을 약속하며 자, 이러한 이제 통화 정책과 이러한 이제 뭐 그진금리에 대한 동결은 이제 신용 흐름을 지원하는 정책 조치를 어느 정도 반영해 이제 완화적으로 머물고 있다. 그래서 앞부분 전문 내용에서 보게 된다면 현재 11월 FOMC에 대한 내용과 함께 12월 내용에 대해서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다만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위원회는 완전 고용과 장기적으로 2%의 물가를 달성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금리 목표치는 현재 동결이 됐죠. 0.0%에서 0.25%로 동결이 됐고 또한 위원회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을 이룰 때까지 국채는 최소 800억, MBS 채권은 최소 400억으로 규모로 채권을 보유한다. 역시 통화정책 내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약간 가이던스가 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FOMC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있는 중앙은행에서 있는 곳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이제 미국 기준으로 이제 45일마다 진행을 합니다. FOMC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때 이 회의에서 내용을 두 가지 정도를 다룹니다. 이제 기준 금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가이던스를 제시하는데 이 가이던스가 조금 들어보시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시장이 현재 이런 식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뭔가 소통하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미래적 관점으로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하나의 시사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FOMC 회의가 12월에 이루어졌고 이 FOMC 회의에서는 현재 똑같이 11월과 12월에서 뭐 기준은행 금리에 대한 동결문과 함께 통화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 다만 가이던스가 조금 바뀌었는데 아무튼 이제 전문에 대한 이제 요약은 이제 제가 바랬고 이제 시사점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사 정책에 대한 내용 부분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11월 부분과 12월 부분에서 그냥 모든 정책적 도구를 사용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에 대한 목표에 촉진 전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과 다름이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시장을 현재 예전에 대한 실물경제 회복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여건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노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뭐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동결을 했는데 사실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는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당연히 이제 현재 뭐 부양책으로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금리 올리면은 시장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그거 부분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일정 기간 2%가 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할 점을 재확인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 가이던스가 이제 원래 잘 수정이 안 되다가 원래는 이제 정책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매월 진행하는 800억짜리 국채 매입과 MBS 400억 매입은 계속적으로 달마다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금액을 올리거나 내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내용이 바뀌어 있는데 자, 올해는 11월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향후 몇 달 동안 국채와 모기지 증권의 보유 규모를 최소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좀가 뭔가 기간은 둘 다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목표성이 조금 없어요. 두 번째 12월 FOMC에서는
자,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그리고 그와 대한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이를 때까지 이러한 통화 정책을 이루겠다. 즉, 매달 800억과 400억을 계속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월과 다른 이제 가이던스가 약간 바뀌었다. 내용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아까 우리 그 아나운서님께서 두 번째 읽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경제 전망치가 조금 상향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연준과 이제 그 FOMC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뭐였었냐면은 제가 조금 내용을 좀 자세히 봤었었는데 그 경제 전망치를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백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많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파월이 우리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은 확실히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대단한 스탠스를 엄청 크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뭐 GDP, 이제 경제 선망치라든지 약간 실업률에 대한 하향 조정,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향 조정이 현재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전망치가 상향 조정을 했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아, 실물 경제에 대한 회복 자체가 어느 정도 크게 바라보고 있구나. 미국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도표라는 걸 가져왔어요. 점도표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하철이나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제 가끔씩 이제 어떤 판이 있고 스티커를 주면서 이거 투표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환경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뭐 예스 올 노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FOMC 내용과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제 FOMC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진행을 해요. 그래서 금리를 현재 현 수준에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이제 이 FOMC에서 이제 위원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저금리 유지에 대한 제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1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즉 앞으로도 3년 정도 주기가 남아 있네요. 그래서 0%대의 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이 과반수로 인해서 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올리거나 하락률을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FOMC 회의가 진행되고 나서 금리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한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고 현 시즌 현 시점으로 동결을 계속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1%로 동일한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FOMC에서는 동일한 시점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그냥 기대한 수준 부합했다. 우리가 뭐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치 전망이 나왔고 다만 조금 가이던스 시사점이 수정됐다. 우리가 이제 뭐 평균 물가제와 안정적인 고용 정책까지 이렇게 400억과 800억 매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겠다. 내용은 똑같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에서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고 인플레이션 부분에서도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거시적인 시점에서 점점점 경제에 대한 회복이 계속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제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FOMC에서는 이제 그냥 기대한 수준에 부합하는 비둘기파적 기조 유지를 보여줬다라고 보셔서 이제 FOMC에 대한 내용을 현재 다 풀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슈 중에 가장 사실 볼 수 있는 게 이제 부양책 내용이죠.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나스닥을 이제 가장 밤에 매매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증시 부분에서 약간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이다 보니까 사실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미미할 수 있으나 부양책에 대해서는 환장하는 종목이거든요. 돈 푼다고 하면 바로 올리는 종목이 나스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푸는데 왜 주가가 오르는지 이해는 이제 이유 아십니까, 아나운서님? 유동성을 공급하면 주식 시장에 네, 왜 오르냐고요? 네, 그 첫 번째 그냥 간단한 이유로. 간단한 이유요? 네, 돈을 풀었는데 주식 시장이 오르잖아요. 그냥 네. 단순하게. 그렇게 네. 보면은 이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네. 이제 그 시장에서 부양책에서 돈을 푼다는 게 일단은 통화량을 엄청나게 공급량을 엄청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좀 다른 말인데
공급량을 늘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통화량이 공급이 늘리게 되면 사실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가는 올라가게 되죠. 국채 매입이라든지 회사채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근데 이제 공급량이 통화적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면은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가게 이제 마이너스라기보다는 하락치를 좀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적 완화를 진행하거나 부양책을 진행했었을 때 주가가 오르는 시점도 같이 나오는데 이때 통화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서 통화의 가치는 좀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골드라든지 안전자산에 대한 종목들이 상승치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 시점에서는 이제 부양책에 대한 부양책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슈를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신에 이런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미 부양책 이르면 이날 오전에 타결된다. 자, 9천억 달러 현금 지급에 대한 포함 내용인데 자, 뭐 이제 현재 합의가 이르면 이날 아침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되게 지금 오늘도 좀 자극적인 얘기죠. 좀 사탕 되게 달콤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원래 계속적으로 그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한 부합적인 그 부양책에 대해서 금액 부분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협점이 계속적으로 시사가 되지 않다가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와가지고 말씀드렸던 두 개 법안으로 나눈다. 두 개 부분을 나누어서 이러한 이제 합의점을 최대한 끌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러한 시사점에서 현재 부양책에 대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좀 빠르면 아침까지 이제 이러한 결과가 공개가 된다. 근데 저 기사를 봤는데 네네. 그 아침이 지나버려서 16일 아침이더라고요. 네네네네네. 저 기사에서 말하는 게. 그래서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됐길래 네. 이제 역시도 말만 하고 넘어가는구나 싶었거든요. 오늘 24시간 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부터 24시간 내다 보니까 그럼 딱 17일 아침까지 포함해서 네, 17일 아침까지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속보를 제가 기대해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PPT를 보시면은 제가 또 그 내용이 나올 네, 줄 알고 알겠습니다. 앞에다가 여기 나왔죠. 자. 23시간 내로 부양책의 합의가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좀 노린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23시간 내로 부양책이 합의될 가능성이라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지난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몇 시간 안 남았네요. 네, 몇 시간이 안 남았죠. 자, 그래서 현재 뭐 어떤 내용이 나오고 뭐 속보가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날 9천억 달러 규모에 대한 부양책이 발표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미국인에 대한 현금 지급에 대한 즉 이제 실업 수당이 12월 26일 날 마감이 돼요. 네네. 사실 12월 26일 날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제 12월 20일 이제 19일부터 이 케어레스에서 정책 시점이 이제 미국인들에 대한 이제 실업 수당을 이제 300달러씩 지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12월 26일 날 만기가 마감이 되게 되면은 사실 조금 미국 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소비 위주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소비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저축률이라든지 약간 뭔가 수입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인데 사실 미국 시장이 이러한 수입가 이런 부분 소비를 해주지 않으면은 다른 주요 이제 신국들이라든지 주요국들에 대한 경제들이 조금 하락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대부분 이제 거의 비중을 크게 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소비가 조금 떨어지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한 조금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인들에 대한 이제 실업수당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소비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제 그 경제 유지를 좀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소비에 대한 좀 자극 심리를 조금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려 실업수당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오늘 좀 시사점으로 나왔는데 오늘 이제 부양책이 합의가 된다면은 일단 먼저 이런 실업수당부터 이제 3개월, 몇 개월 정도 진행된다고 했었던 16주가량 또 진행이 돼요. 그래서 4월 19일까지 16주간 동안 주당 300달러에 대한 추가 실업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되고
이러한 이유가 돼서 실업수당까지 연결이 된다면은 나스닥은 현재 뭐 FOMC 내용, FOMC의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뭐 시장에 대해서 뭐 기대 수준으로 보호해줬고 이 상황에서 부양책까지 된다면은 사실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를 찍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조금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거의 근접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제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제 현재는 12,000선을 후반대를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좀도 시사점이 발표되고 이제 법안이 진행된다면은 아마 13,000 레인지까지도 상승폭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13,000선까지 나스닥을 바라봐 주시고 계시는데 주당 $300 지급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뭐 소비를 유도를 해서 신흥국 경제까지 살리는 그런 빅픽처를 또 우리 연준이 보고 있는데 미국 의회가 보고 있는데요. 저희 여기서 글로벌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바로 이동해 볼게요. 네, 상품별로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해외 선물 나우 코너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 바로 골드인데요. 자, 골드 가격, 현재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금값뿐만이 아니라 은값까지 연일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현재 금 $1,892까지 올라왔습니다. 과연 오늘 안에 $1,900 돌파도 가능할지 저희가 체크해 볼 텐데 일단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 당연히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골드 랠리가 왜 이렇게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양책이나 다른 이 미국의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도 그렇고 사실 이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는 그런 심리가 자극될 것으로 보였는데 왜 이 안전자산 골드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스닥과 연동됐다. 네, 그것도 있지만은 네.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너무 할게요. 좋습니다. 네. 일단 차트, 그러니까 글을 써야 돼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항상 이제 뭐 처음부터 조금 다, 뭐 스텝 바이 스텝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든지 그 경제에 대한 성장이 이루어지거나 유동적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배경에 대해서는 성장이냐 아니면은 돈을 푸는 유동성이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주가는 올라가게 되고 경제 성장치가 올라가더라도 기업에 대한 주가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을 크게 둘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상승 목표치를 이루고 어느 정도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통화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이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통화에 대한 가치가 빡 올라가거든요. 그럼 통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금리, 즉 이자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물가율과 함께. 그래서 이제 통화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안항수님. 금리가 올라가면 안전자산 수요도가 높아지죠. 떨어지나요? 떨어지죠.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통화에 대한 가치 비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 달러로 조금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 잘못 말해서 굉장히... 아닙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네네 주식 시장에 네네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안전자산에 안 좋은 건가요? 근데 조금 그 시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실물 경제와 주가 지수 간의 괴리가 없었을 때는 그 전망치를 조금 줄이더라도 이제 이렇게 밸런스가 조금 유지가 되는데 네. 이번 19년도에선 좀 케이스가 달랐었잖아요.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팬데믹에 대해서 주가가 그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000선까지 하락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3월 23일이었을 거예요. 3월 24일인가 23일 날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이제 막대한
이제 대규모 통화 정책을 양적 완화를 진행할 거다. 막대한 돈을 사용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부터 올려줄 거다. 왜냐하면은 실물 경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미국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은 주변 국가들 난리가 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에서는 먼저 미국 경제라도 받쳐줘줘야 그 추후에 신국들이라든지 주변 국들이 일단 이 상승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고 그 이후에 주가를 올린 다음부터 실물 경제를 좀 회복하는 양적 완화를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 질적 완화를 하는 대부분 이런 수순을 밟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막대한 양을 돈을 풀게 되면은 통화에 대한 이제 공급량이 엄청 늘어나게 돼버려요. 수요보다는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때는 통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통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 버리게 되고 이때 당시 금리도 같이 내리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금리 같은 경우에는 돈의 가치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속에서 유동성으로 가는 시장이냐 성장 위주로 가는 시장이냐 봤을 때 골드의 가치가 성장 위주로 갈 때는 이제 금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유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금이 오르는 거다?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통화에 대한 랠리 포인트가 제일 중요해요. 어. 즉 약세 기조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거냐 현재 약세 기조에 대해서 반등을 줄 거냐에 따라서 골드의 방향성과 나스닥의 방향성이 정해진다.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당연히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양책이 진행된다라는 것은 돈을 푼다는 의미가 되다 보니까 돈 풀어? 공급량 늘어나? 나스닥 올라가겠네? 골드도 같이 올라가? 이런 그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좀 같이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골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왜 지금 3대 지수 선물도 모두 오르고 금값까지 오르는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럼 오늘 매수 트레이딩 뷰를 주셨으니까 차트 네네. 보면서 이제 오늘의 매수 진입 포인트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원래는 오전에 자리값을 자꾸 한 번은 제공을 해드려요. 이제 네. 방송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입값을 제공 드리는데 현재는 조금 이제 고공갱신을 너무 좀 크게 하는 시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있다, 네, 너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려 조금 이제 사실은 이제 매도를 한번 봐야 되는 시점이긴 한데 이게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현재 예전 고가 라인대가 지금 이제 1964 라인대부터 저점 라인대가 현재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저점 라인대에서 상승뷰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래쪽 지지 구간대에 대한 채널 라인대는 현재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사실 이제 골드에 대한 주가 상승 부분을 보여준다면 현재 1파동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고 주가의 파동은 총 3파동을 기본으로 네.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파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외려 이 채널 자체에 대한 상단값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골드에 대한 주가가 1895라인대이지만은 제 생각에는 1914포인트까지 지금 상승치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안 해요? 오늘일지 글쎄요. 미장이 이제 4분 뒤에 열리는데 일단 뭐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온지를 확인하고 봐야 될 것 같아서 현재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본다면은 오늘 금일 골드가 모르겠어요. 혹시나 1874라인대까지 한 번은 내려온다면 1874라인대까지 한 번은 내려온다면 네. 매수에 대한 1차적인 반등 시점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일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골드에 대한 상승 추세가 현재 1917포인트까지 열려있다 보니까 매도에 대한 비중보다는 약간 이제 매수에 대한 비중 값으로 보시면서 트레이딩하는 것이 조금 위롭다. 다만 현실점에서는 여러분들 대기하셔야 됩니다. 골드 현재 저항대 부근이다 보니까 90라인대 언저리에서 지금 미장이 시작되고 나서 눌림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우리는 눌림 매수만 기다리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1974포인트에서 매수를 대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1890라인 지나가고 있는데 이 라인이 저항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증시가 개장하고 나면 눌림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눌림을 기다렸다가 1874포인트에 매수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1917포인트까지 상방이 열려있다고 하니까 골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이 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개장 2분 남겨두고 나스닥 팻말로 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죠. 현재
12,74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나스닥이 또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나스닥도 매수 주셨습니다. 나스닥은 네, 어디서 매수하면 좋을지 일단 포인트 먼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현재 나스닥이 이제 고공 포인트 가격대를 지금 이뤄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추세대로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상승치를 지금 크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사점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그 지속적인 모멘텀이 어디까지 볼 수가 있는 현재 일단 열려 있는 데까지 보게 된다면 1800 지금 30 포인트까지는 지금 상승치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대한 이제 고가 갱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오늘 금일자 일단 타점에 대한 구간대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아 이게 지금 바로 보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처음 12,000 이게 제가 준비한 자리값만 먼저 말씀드리고 보도록 네. 할게요. 네. 자 12,640 레인지부터 일단은 매수를 1차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FOMC 관련 내용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기준에 대한 보합을 이루어 주었고 이제 부양책에 대한 시장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기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자 미장이 열리고 나서는 사실 이제 매도 시점을 보는 것이 사실 손실 부분에 좀 클 수 있는 트레이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가더라도 추세에 몰리는 게 최소한 낫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제 매수 대응 자체가 중요하고 지금 12,740 라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640까지 과연 내려올까? 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저는 매력 상승치가 좀도 있다면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눌림 하락이 먼저 조금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이 주가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눌림 시작 이후에 이제 좀도 상승에 대한 반등 시점을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가격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고 1차 매수 관점을 봐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은 지금 예전 고가 라인대가 12,400 라인대에서 저점 라인대였던 구간 12,500까지 내려와서 주었다가 지금은 현재 이런 식으로 상승에 대한 채널 자체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미증시가 예전에 이제 1파 라인대 이후 지금 이게 되게 애매한데 고가점 한번 준비하려고 했던 건데 이때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 관련에 대한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이제 단기적인 이제 하락 눌림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도 저점 라인대 하단선을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스닥에 대한 상승폭이 지금 이 다시 한번 고가점을 보여준다면은 다시 상단에 대한 구간대까지 올라올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중심값에 대한 채널 라인들을 먼저 보자는 겁니다. 저는 여기 구간대. 즉 가격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지지율을 보일 수 있는 가격대가 현재 이 채널 라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간 채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이 채널 라인대가 돌파가 한번 나왔고 단기적인 시점에서 본다면은 현재 이 구간에서 눌림 시 반등에 대한 폭을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즉 상승 추세는 맞죠. 채널도 상승이고 현재 추세대도 계속적으로 지속이고 기본적인 시사점에서도 나스닥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다만 이제 기술적인 반등 조정이 나오게 되면 한 번은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장을 개장하고 봤었을 때 상당히 고가 레인지에서 지금 매수 쪽 측면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뭐 눌리는 시점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고가점에서 그 매력 기술적 반등이 나와가지고 눌려버리게 된다면은 사실 매수도에 대한 수익도 지금 현재 바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장이 시작한 지 벌써 지금 한 1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관망하고 최소한 1시간 분봉이 마감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걸 저는 최대한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자리값을 아마 조금 보수적으로 기다린다면은 12,640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12,640선 매수 진행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현재 나스닥이 반등 조정 한번 없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렇다면 13,000포인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노려보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아토마스터님 전략 듣는 동안 미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했고요. 다우존스, S&P, 나스닥이
0.5%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다우존스가 3만 300포인트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함께 뜬 속보에서도 S&P와 나스닥이 현재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 이유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은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모든 상품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미니 S&P 500입니다. 0.57% 오른 3,715.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0.6% 상승해서 12,755.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9% 상승해서 $48.43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골드는 2% 상승률 돌파했습니다. $1,897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69% 상승해서 $1.2775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랠리가 상당히 대단하네요. 지금 미장 개장하면 잠깐 조정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잘 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한참 그냥 당김에 샛불도 뽑아버리겠다. 네. 이런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올라타지도 못하게 그냥 솟아 올리는데 나스닥은 혹시 개장 후에 변경된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건 단기적 관점으로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단기 관점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레인지 포인트가 일단은 추세대가 뭐 현재 이런 식으로 중기적인 관점 자체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구간 내에서 현재 뭐 추세대 복사를 해가지고 위쪽 고가 라인지까지 본다면은 지금 현재 이런 시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치가 대략 860라인지까지 보이는데 현재 지금 눌림 시점을 조금 기다려서 들어가기보다는 1차적인 지지감 표선을 먼저 체크를 하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단기적인 추세대만 본다면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치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우 가파르네요. 네, 상당히 지금 가파른 랠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네. 와 눌리는 시점도 거의 대부분 꼬리 쪽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꼬리로 이제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대단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그냥 나스닥을 완전히 원예이성 플레이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일단 이 추세대 자체를 좀 먼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눌리는 시점에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12,700선부터 일단 가격대 공략을 조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분봉만 조금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는 사실 60분봉에서 타점을 찾기가 현재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1분봉에서 이제 제가 조금 즐겨 쓰는 지표 하나만 꺼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지표죠? 아, 이제 네트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물망 차트입니다. 아, 그물망. 네, 그물망 차트여 가지고 제가 좀 상당히 좀 잘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 활용하는 차트인데 지금 이제 그물망에 대한 차트 자체가 대개 상한값을 엄청 크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 지금 저점 라인대 부분에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 시점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원래 매매할 때 하는 쓰는 스킬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스킬을 한번 쓰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나스닥도 미장이 개장하고 나서에 대한 시가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11시 반에 나오는 시가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10시 30분에 대한 시가 라인대가 현재 737 라인대에 대한 가격대를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37 라인대가 한번 받아보셔도 되는데 깨지게 된다면 이제 하락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때는 37 라인대 깨지게 되면 이제 5분봉에 대한 관점 자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5분봉에 대한 랠리 포인트가 지금 하단에서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라 일단 하단선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하단이 아까 말씀드렸던 640 레인지 정도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737에 대한 부분 비중으로 매수를 보셔도 괜찮지만 뭐 지금 뭐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구분이 되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 이게 제 스킬 부분에 되게 중요한 건데 시가 라인대가 지금 737 라인대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5분봉 캔들로 3캔들만 보시는 거예요. 3캔들. 자 무슨 소리냐.
자, 장이 시작하는 시간대가 11시 30분입니다. 11시 30분이고 자, 11시 45분까지 5분봉 캔들이 총 3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5분봉 캔들 3개가 37라인 때 위쪽으로 계속적으로 보합을 주고 있다. 이때 내려오는 37에서 받고 매수 보셔도 돼요. 이때는 시가에 대한 어느 정도 지지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미장 시가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11시 30분에 나왔던 시가 라인대를 5분봉 캔들로 그 가격대 위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시가 라인대가 여기 지금 737이잖아요. 그러니까 캔들 자체가 이런 식으로 유지 세 캔들만 나와주고 이때 저 시가 라인대를 공략하지 않은 자리만 나왔다면은 이때 반등 받고 매수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37라인대를 조금 비중 잡아서 먼저 보시고 37라인대가 깨지게 되면은 700선 앞부터 다시 공략을 들어가야 되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가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나스닥이 미증시 본장 개장하고 나서 12,737포인트에서 시가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 포인트를 5분봉 3개 그러니까 15분 동안 이 자리를 지지해주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다음 지지선이 12,700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은 나스닥 2포인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나스닥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5일 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에서도 참 좋은 호재가 있었죠. EIA가 발표한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라고 결과가 발표가 됐고 그와 더불어서 미국의 경기 부양책 이야기까지 합산이 되면서 5일도 랠리가 있었습니다. 48달러선을 돌파를 했는데 자,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사실 많은 분들께서 48달러까지는 예측을 해주지 못하셨는데 오늘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5일은 오늘 관망 주셨습니다. 네. 5일 자리값,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유가를 네. 제가 원래 좀 잘하는 종목이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돼 있어요. 뭐 아예 5일을 못 보는 건 아닌데 워낙에 이제 유가 쪽 시장이 뭐 지금 사실 뭐 호재성 이슈도 존재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감산 기조로 인해서 계속적인 지지력을 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48 레인지 가격대라든지 45 레인지 가격대를 정말 싫어합니다. 한 번쯤은 왜요? 제발 좀 눌려줬으면 좋겠다. 그림이 나와 죽은 게 좋기 때문에. 왜냐면은 유가가 총 세 가지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 이게 일단 첫 번째로 포함이 되고 두 번째로 보면은 하루 진폭량이 조금 적습니다. 진폭에 대한 밸류가 적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봤었을 때는 현재 그 진폭의 마디가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지 저항대 가격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이 구간대가 지지와 저항대가 조금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타점이라든지 손절 범위를 조금 체크하기가 많이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외려 48불 라인대까지 지금 오늘도 상승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뭐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고가를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봉 부 중에서 체크를 봤는데 지금 48.34 라인대 이 가격대까지도 지금 올라와 버렸더라고요. 이게 저번 주 네, 34 라인대를 체크를 하고 마감을 했는데 이 가격대까지 지금 보합이 이루어진 상태고 그래서 저는 현재 예전 이 고가 라인대를 제일 중요시 하거든요. 이 고가 라인대가 현재 48.66 라인대인데 한 번은 여기서 지금 한번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60 라인대 네. 비중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금일자 고가 라인대가 일봉에서 보게 되면은 48.59 라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와 얘네들 외려 지금 올봉에서 저항받은 그림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슈들이라든지 나오게 되면은 그때도 원자재 격 특히 이제 유가는 이제 실물 경제를 대변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백신에 대한 기대치만으로 현재 이런 사상치를 조금 찍을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의심도 되고 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어차피 골드랑 나스닥이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굳이 뭐 5일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얘네들 진폭도 안 나오고 매매하실 때 크게 재미를 보실 수 있는 여건 포인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스닥과 골드에 조금 더 치중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5일은 제가 보기엔 조금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관망에 대한 뷰를 드린다.
알겠습니다. 오일은 뭐 여태까지 너무 많이 올라왔고 증폭상 그렇게 폭도 넓지가 않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 진입하셔도 수익을 그렇게 크게 얻으실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 아토마스터의 의견으로는 골드나 나스닥을 조금 더 바라보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세 가지 상품별 전략들 알아봤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방송 말미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죠. 네. 네. 자, 오늘 나스닥이 이제 여러 주요 종목들 위험 종목과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오늘 금요일들은 특히나 좀 더 손절과 이제 입절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잘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아토트레이드였습니다. 금요일이요?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이요? 오늘 목요일인데. 아, 목요일입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목요일,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금요일인 줄 착각해가지고. 네, 자, 아무튼 빨리 일주일이 끝났으면 좋겠나 봐요. 오늘 네. 목요일이고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그쵸. 남은 하루까지 또 트레이딩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아토마스터의 마음인 것 같고요.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수신행위를 모든 불법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